확인체크 문제입니다. 1번 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 5만에 대하여 손상 검토 결과 거래처 채무와 가로 2,500원이 손상으로 추정된다면 손익계산서 계산대로 손상 얼마냐 물었죠. 손실상담 처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500원이 예상되는데 충당금이 1,000원 있으니까 얼마 하면 되죠? 1,500원 하면 되겠죠. 예. 다음 2번 손실 충당금이 5만 있습니다. 단기 중에 손실 확정액이 3만 원입니다. 그리고 추정 예상이 6만 원이라면은 보세요. 5만 원인데 확정이 3만 원 돼서 2만 남아 있죠. 그죠? 2만 남아 있는데 6만 원을 예상했으니까 4만 추가하면 되겠죠. 그죠? 3번 연령 분석법입니다. 그 충당이 6만 원 있죠. 그러면은 박스를 보세요. 100만 원의 회수율이 98%라는 거는 대손율은 2%죠. 그럼 100만 원에 2%, 2만 원, 70만 원에 10%, 예, 7만 원, 50만 원에 20%면 10만 원이죠. 예,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네요. 그죠? 마지막 180일 이상은 20만 원인데 해석률이 예상이 제로잖아요. 그죠? 이게 손상된 거죠. 요거는 거래가 두 건이라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예. 대손이 확정되어 버렸잖아. 대손 확정된 것이 얼마 있고, 2만, 20만 있죠. 그리고 예상액이 얼마냐 하면은 2%와 10%와 20%, 19만 원이다. 그죠? 요 경우죠. 그럼 확정 20만 됐다는 거는 지금 충당금이 6만 있습니다. 그죠? 6만 있는데, 자, 보세요. 이 매출 채권 중에서 20만 회수를 넣었는데, 그 손실 지금 충당금이 6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손실 손상 차손 금액은 14만 원 되죠. 그리고 이게 별도 이제 예상해야 되니까 손상 차손 19만 원, 손실 충당금 19만 원. 요런 분계가 나오죠. 그럼 지금 문제가 손상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여기 답이 되겠죠. 그죠? 33만 원. 받은 계정의 대변 소멸을 말합니다. 소멸에 기록되지 않는 거. 어음을 배서 양도했다? 그럼 받을 권리가 소멸되죠. 어음대금을 회수했다? 이것도 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어음이 부도났다? 이것도 소멸되는 거고, 어음을 지급했다 하는 것은 발행 지급했으니까 지급음, 즉, 부채가 증가되는 거죠. 어음의 할인도 권리가 소멸되는 거고, 4번 아닙니다. 그죠? 5번. 한국제때국제기준과 관련해서에 의한 현재가치 평가 대상이 아닌 것. 우리 좀 이어보자 그래. 세 가지입니다. 그죠? 보증금, 선거금,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그죠? 예, 그럼 얻은 거죠? 바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손상차손의 대상자산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을 못 받는 게 손상차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대여금 권리 맞죠? 외상매출 권리 맞죠? 미수금도 권리 맞죠? 선수금 먼저 받아놨잖아. 받아놨는데 뗄 리가 없죠. 그죠? 4번 받으러. 예. 거기에 E/10N50입니다. 알겠죠? 요 조건 내용 알죠? N 하는 건 우리가 대금 결제일은 말하면 50일 내에 결제해야 된다. 물건이 도착한 날로부터. 그런데 10일 내에 결제해주면 2% 깎아줄게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 기간이 40일이잖아. 그러면 40일 동안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금 결제를 최대한 연장함으로써 2%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1년 360일로 환산한다면은 이게 몇 프로냐 이 말입니다. 4, 9, 9배죠. 2, 9, 18하게 18%. 이걸 우리는 연간 실질 이자율이라 합부합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8번 문제. 예. 지금 8번에 보면은 순실은 가치 물었습니다. 그죠? 순실은 가치라는 거는 기말에 받을 매출 채권에서 기말에 못 받으리라 예상되는 충당금, 뺀금에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죠? 순실현 가치라 이라죠. 그죠? 예, 이거 얼마냐 물어보고 있네. 기말에 매출 채권 잔액은 80만 있습니다. 예, 있고,
장부상 충당금은 3만 원 있지만은 회수할 수 없으리라 예상되는, 이 대손 예상이죠. 7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보세요. 손실을 우리가 충당을 7만 원 예상하고 있는데, 장부상에 3만 원 있으면 얼마 더 해줘야 되죠? 4만 원더 하면, 결과는 얼마 나오죠? 7만 원 되죠. 그죠? 예. 잘못하면 또 헷갈립니다. 알겠죠? 얼마? 73만 원 되겠네요. 예. 다음, 9번 문제. 아, 9번은 우리 T 계정. 우리 T 하면은, 예, 재무회계에서는 여기에서 T 계정 두 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상품에서 두 개. 그죠? 모두 몇 개? 네 개다. 알겠죠? 예. 자, 매출 채권 잔액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기초, 기말, 매출, 회수, 요거 구해봐라. 이러죠. 자, 그러면은, 기초 매출 채권은 40만 원입니다. 예, 회수가 120만 원입니다. 그 다음 말이 없죠, 그죠? 이걸 알아야 이걸 알수 있잖아. 모르죠. 이걸 구하는 장소 어디죠? 그렇죠. 상품 계정. 뭐, 저를 딱 보니까 이 보이네. 어, 여기 뭐죠? 기초. 네? 기말. 네, 뭐, 매입. 매출. 여기 대입하자. 좀. 자, 기초는 얼마? 60만 원. 기말 얼마죠? 56만 원. 다음, 매입이 얼마죠? 100만 원. 지금 매출이 안 나와 있죠, 그죠? 현금 매출 아니면 외상 매출이지, 그죠? 총 매출이잖아. 얼마에서 여기 몇 프로? 20%다, 그죠? 그럼 요걸 X. 이 정도는 우리 이제 요 말, 예? 산수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은 넘어가면 0.8X. 요거 넘어오면은 104만 원. 따라서 X의 답은 8이란 8, 8, 3, 24 하니까 130만 원 나오네. 그죠? 여기에 130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거 중에 현금 받고 팔았는 거, 내가 현찰 받고 팔았는 것이 얼마 있죠? 25만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나머지는 뭐죠? 그렇죠? 외상 매출이잖아. 얼마? 105만 원. 요게 외상 매출이잖아. 요거. 기억납니까? 뭐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 정도는 좀 기억나야 되죠. 복습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더하고 빼면 답이 나오네요. 그죠? 얼마? 25만 원. 그렇죠? 예, 10번 문제. 잘못된 거. 당의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넘어갔다. 뭐죠? 매각거래. 매출 채권의 양도가 차익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증권으로 봤다. 맞죠? 그죠? 양도인이 양도 후에 그 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수 있거나, 할수 있다. 그죠? 그러면 권리 의무가 있다는 것은 뭐죠? 차익거래죠. 그죠? 확정가격으로 양도한 매종을 만기 전에 재매입한다. 다시 매입한다는 것은 권리가 있단 말이잖아. 그러면 뭐죠? 차익거래죠. 틀렸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추석으로 기재한다. 11번. 다음 자료에서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이 얼마냐? 요거 얼마냐? 못 씁니다. 에, 묻는 말. 우리 항상 문제를 딱 찾았을 때, 문제 읽으면서 뭐를 묻는지를 딱 체크해야 되죠. 그죠? 예, 문제.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일단은. 그래야 어떻게 구할지 우리가 방법을 갖다가, 예, 알아내죠. 회수. 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예, 외상으로 이거 얼마냐 물어봤네. 알겠죠,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1년도 기초 매출 채권 40만 원이고, 기말에 매출 채권은 50만 원이잖아. 회수는 얼마죠? 45만 원이고. 답이 나왔네. 그런데
조심하셔야죠. 왜? 손실이 있다. 손실이 있다는 건 여기 뭐 있다? 그렇죠. 뒤에 손이 있다는 손실이 있다. 손실. 이 손실 때문에 손실. 알겠죠? 그건 넘으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 만약에 여기서 손실 충당금이 없었다면은, 예, 바로 답이 되죠. 그런데 손실이 있다는 것은, 요거 조심해서 해야 돼.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우리가 전에 이거 자 기억해 보세요.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은 기초 대손 충당금에다가 대손이 발생했다 그죠? 대손은 요거는 빼야 되고 추가 설정한 거 요거 어떻게 하고 더 하고 나면은 요게 뭐가 되죠? 기말이잖아요. 그죠? 기말. 그럼 문제에서 보니까 기초에 5만 있었고. 기말에 지금 7만 있죠? 또 문제에서 보니까 손익계산서에 손상 차손 그랬습니다. 여기 추가한 거잖아요. 그죠? 3만 원. 요거 얼마고 여기 이거 들어가야 되죠. 얼마에서 빼고 더한 이거 나왔다? 그죠? 요 얼마? 만 원입니까? 만 맞네. 그죠? 만 원. 빼고 더 이거 나오죠. 요만 원. 끝났죠? 얼마? 96만 원에다 빼니까 56만 원 되겠네, 그죠? 정답.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채권, 수시 채권에서 복습 문제까지 풀어봤죠. 자, 여보세요. 우리가 대여금과 수시 채권에서 기본 문제, 포인트 문제 풀어봤고, 키도 풀어봤고, 그죠? 확인 체크.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 뒤로 갑니다. 뒤쪽에. 예. 이제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 기출 문제는 마찬가지. 요 기출 문제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죠? 금융자산 안에 있으니까. 요 금융자산 안에 있습니다. 금융자산 안에 요 부분이잖아요. 요 알겠죠? 금융자산 찾으세요. 금융자산 찾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출 문제는 여기에 대한 기출 문제는 그 금융자산 찾아야 됩니다. 저 뒤쪽에 금융자산에서 예, 3번 문제 네, 찾아 해볼게요. 금융자산에서 3번 문제입니다. 보세요. 예, 딱 문제 보면 뭡니까? 할인이네. 삼각형. 예, 만 원짜리다, 그죠? 1월 1일에 발행하고 6월 4일, 6개월짜리네. 그럼 이걸 언제 할인했습니까? 4월에 할인했다, 그죠? 그러면은 1, 2, 3, 3개월 지났지만 3개월 남았네. 끝났죠? 그럼 바로 계산합시다. 자, 6개월짜리 계산합니다. 액면은 만 원이고, 곱하기, 여기에 대한 우리 이자율, 예, 그거는, 예, 우리가 지금 문제를 보면은, 이자율이, 지금 이 문제는 뭐죠? 보니까, 받을음을 받았고, 이건 이자 보험이 아니네, 그죠? 이자는 만기에 받는다 그랬고, 자격세 6%고, 그러면은, 할인하고 할인율을 제외한 금액 현금을 수취했다. 할인율에 의해 손실이 150원 발생한 경우에 현금 수취한 현금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예. 그럼 일단은 우리가 할인제 잔고에 한번 구해볼게요. 만 원에다가 예, 일단은 만 원. 이자가 6%네. 그죠? 0.66. 66이고 예. 요게 지금 음을 우리가 4월에 할인했으니까, 일단은, 요래 올게요. 요게 아니고, 이거는 3개월 채야 되겠네.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이자가. 그죠? 이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이자 계산할 필요가 없죠. 예, 이리 와야, 바로 와야 되겠네. 그죠? 만에다가 6%, 그죠? 0.66에다가 곱하기 12분의 3이죠. 3개월. 그럼 얼마가 되죠? 1500원 나옵니까? 아, 600원, 150원 나오겠네. 그죠? 150원. 맞네. 150원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할인 전에 만, 그죠? 요게, 할인지의 장부 금액이 만원 받고 150원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손실이 얼마 생기다 그랬죠? 1,150원인데 여기에 손실이 159원 있었다는 것은 빼버리면 얼마죠? 9,991원 있었겠네요. 그죠? 현금 수취금에 요돈 받았다 이겁니다. 실패하는 거 손해 봤으니까 예. 9,991원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손상 차손과 관련된 자로 다음 같다. 손상 차손이 3만 5천 원이다. 충당금 얼마고 물어봤네. 그러면은 예,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외상 매출은 8,900원이 예, 지금 야, 이 문제를 굉장히 좀막 돌려 놨습니다. 그죠? 손실 충당금이 원래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야 돼요. 충당금이 얼마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료 주어져요. 이걸 지금 거꾸로 구해봐요. 거꾸로 그죠? 올라가야 되죠. 그죠? 이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이래 평소에 많이 다뤄보던 문제가 아니면 좀 생소한 문제네. 문제 자체가 작년에 나오던 문제인데 8,900원이 회수되어 획정되었다 그랬네요. 그죠? 예,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매출 채권 8,900원이 예, 여기에 확정되어 제거되었다. 그죠? 아무튼 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일단 놔두고 그다음에 전기 손실 충당금으로 손상 처리한 매출 채권이 회수되었다 그랬네. 또 돈이 돌았네. 현금이 1,000원 돌았다. 그죠? 돌았는데 요게 장기 돌았으니까 전기분 돌았다. 그죠? 장기 충당금 1,000원 되겠네. 그죠? 그죠. 전기분기 들어왔으니까 환입되겠고, 전기했으니까. 12월 말에 세 번째가, 3만 원이 손실도 생기다. 손실, 손상, 차손. 그죠? 그러면은 지금, 예, 여기에서 1년도에 손상, 차손이 3만 원. 그럼 여기에 지금 손상 차손이 보니까 3만 원, 여기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죠? 손상이 5천 있어야, 이게 5천이 3만 5천 되잖아, 그죠? 3만 5천 있어야, 3만 5천이라고 그래서 5천 있어야 되잖아, 그죠? 여기에 뭐가 있었죠? 그렇죠. 충당금이 얼마 있었을까요? 4,900, 3,900원 있었겠네. 예, 이래 됐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있던 손실 충당금이, 예, 그럼 얼마 있었을까요? 예, 2,900원 있었겠네. 아, 여기에. 아, 문제를 갖다 제가 장기 문제를 안 풀고 바로 왔지만은 약간 헷갈리네. 회수가 1,000원 회수되었으니까 이게 1,000원 회수되었으니까 예, 전기분 회수됐잖아, 그죠? 그러면 결국 2,900원 있었겠네. 2,900원 있어가지고 여기 1,000원도 회수됐고. 회수되고 나니까 3,900원이고, 그죠? 여기 손상 예식이네. 문제 굉장히 까다롭게 풀어놨네. 예. 이 작년 문제가, 이게 좀 어려운 문제다. 3번과 4번 문제가. 문제 조금 어렵게 냈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7번 문제. 저희가 3번, 4번은 다음 시간에 한번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자, 7번 문제 한번 보세요. 대한회사가, 할인 문제 나왔네, 그죠? 7번 문제, 할인 나왔다. 예. 6개월짜리 어업입니다. 어업인데, 3개월 후에 이걸 할인했다. 3개월이죠. 이거는 뭐죠? 예, 이자가 붙는 거네, 그죠? 그러면은, 6개월에는 이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 원에다가 곱하기, 예, 거기 이자율이 얼마죠? 6%네. 그죠? 300원. 나왔죠? 여기 이제 300원은 받을 돈이고, 여기 와서 보세요. 만 300원에서 곱하기, 예,
은행 이자율은 몇 프로죠? 12%죠. 마이너스 그냥 빼고. 응? 그러면 9,990 이런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예, 요거는 이제 받은 돈이죠. 수취. 내가 이제 할인 수취한 금액이고 실수령액이고 자, 단기 손익 한번 볼까요? 만 원짜리인데 요돈 받았으면 수억 9원 손해 봤네. 이번 이제 처분 손익 한번 계산해 볼까요? 300원, 300원, 요거는 6개월이잖아, 그죠? 150원 해야죠. 응? 3개월로 바꿔야 되니까. 그 150원 받고 300원 줬으니까, 결과적으로 얼마, 159원 손해봤죠. 응? 예, 지금 뭐 묻습니까? 묻는 게? 단기 손익 물었네. 그럼 이거 뭐, 마이너스 9원 하겠네, 그죠? 예. 이번엔, 9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9번. 9번. 9번은 기말의 매출처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기초, 기말, 매출, 회수, 얼마고, 자, 기초의 매출치였고는 48,000원이다. 또, 회수가 15만 6천 원. 그럼 지금 이게 안 나오겠네, 그죠? 그냥 상품 구해가지고. 기초상품, 기말, 매입, 매출, 이익. 됐죠? 기초는 얼마? 6만 6천 원. 기말은 7만 2천. 매입은 12만. 그리고 뭐가 있죠? 다른 게 없네, 그죠? 다른 게 없이 예, 지금 이익이 주어졌네, 그죠? 요거 구하셨잖아. 그죠? 16만 4천. 그죠? 예. 맞네. 요게 16만 4천이 16만 4천이다. 그래, 이게 조심해야 될게 현금의 줄이다 이 말이죠. 그죠? 요게. 알겠죠? 요 중에서 현금 받고 파는 게 얼마? 10만 4천이 있다. 나머지는 무슨 매출? 외상 매출이죠. 얼마? 12만 8천 원이죠. 그죠? 여기 12만 8천 원이다. 그럼 이렇게 말 얼마고? 예? 얼마? 만 5천 원 됩니까? 맞습니까? 12만 2만 원 나왔네. 그죠? 맞네. 2만 원. 그죠? 전부 다 2만 원입니다. 예. 아, 부처님께. 아, 아이고, 요, 거 있네. 대손 있네. 대손. 얼마? 2천 있네. 그죠? 2천. 이게 얼마? 18,000 돼야지. 아, 이게 문제가, 그죠? 예, 대손까지 있습니다. 대손. 그것도 보셔야 되겠다. 됐고.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14번. 정기의 외상 매출금과 충당금이 바로 35,000원, 2,500원이 있다. 당기 매출 82,000원이고 회수가 89,000원이라면, 1,000원 당기 손실은 얼마고 물어봤네, 그죠? 이게 뭐냐면은, 예. 일단은 이거 생각해 볼게요. 매출 채권, 기초, 기말, 매출, 회수인데, 이 전기 말에 외상 매출금이 35,000원 있었다. 단기 매출 외상이 82,000원 외상으로 팔았고, 회수가 89,000원이다. 그럼 이 금액 알수 있잖아. 기말. 응? 응. 그죠? 얼마 나오죠? 28,000원입니까? 35,000원에다가, 맞네. 28,000원인데, 기말에 10% 충당금을 설정하다가 10만 충당 얼마? 2,800원 되겠네, 그죠? 이렇게. 요게 충당 설정액이잖아. 그러면 기말에 10, 2,800원 설정했다, 그죠? 손상
차손은 얼마냐 물어봤죠.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2800원 예상하는데 주는 얼마 있습니까? 2500원 있죠? 얼마 더 하면 되죠? 300원 하면 되겠네요. 그죠? 300원. 돈 있으니까, 그죠? 예. 15번. 어음도 이게 많이 나오죠, 그죠? 문제가. 7월 1일과 만기가 지금 이게 6개월짜리잖아. 그런데 이걸 10월 1일에 한해서 10, 11, 12, 10, 11, 12, 3개월. 예. 이때 손실 얼마고 물어봤네, 그죠?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액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에 그 이자율은 8%죠. 0.08이고, 6개월, 12분의 6이네. 4만 원, 2만 원 나오고. 그죠? 52만 원이잖아. 여기다가. 자, 보세요. 52만 원에서 은행 이자가 몇 프로냐 보니까, 10%네. 그죠? 0.1. 이건 3개월이잖아. 예, 그죠? 13,000원. 요거 빼면 되잖아. 마이너스 얼마? 50만 7천. 이게 뭐죠? 실수금. 실수금. 그래서 두 가지 하나 뭐죠? 그렇죠? 단기 손익과 또 뭐? 처분 손익. 단기 손익과 처분. 단기 손익이라는 거나 보세요. 액면 얼마짜리죠? 50만 원짜리인데 받은 돈은 50만 7천 받은 7,200 받네. 매출, 처권, 처분, 요거 비교한다 그랬죠. 비교하는데, 기간을 잡아야 돼요. 요거는 6개월이고 3개월이니까, 요거 고쳐야 되죠. 그럼 얼마? 만 원이잖아. 3개월 고쳐. 그럼 만 원을 줬고, 만 원은 요거, 그죠? 요거는 받았고 줬으니까 차이 얼마? 3천 원이다. 지금 뭐 묻습니까? 이 문제는? 처음에 물었네. 요거죠. 답, 13,000원. 그죠? 손실,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답. 그리고 19번 문제. 예. 이거 문제 많이 나오죠, 그죠? 이 손상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1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 손상 차손과 관련된 자료다. 얼마고 물어봤죠. 자, 일단 대손 확정액이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충당금이 10만 있죠. 자, 보세요. 대손이 회수불능됐다, 그죠? 20만 회수불능됐는데 그 손실 충당금이 10만 있으니까 손상 차손도 10만 원이잖아. 그렇죠? 두 번째. 2월 달에 제거된 8만 원에서 8달에 현금을 회수됐다 그랬습니다. 이거에 8만 원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요거 반반 들어간 거죠. 그죠? 반반. 충당금에서 4만 원 들어왔고, 손상에서 4만 원을 잃어보면 되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330만 원에 3% 설정하면 9만 9천 원이죠? 충당금이 얼마 남았죠? 원래 얼마 있었습니까? 충당금 원래 10만 원 있었죠? 10월에 10만 없어졌다가 다시 10만, 4만 생겨. 4만 있네. 4만 있는데, 9만 9천 원인데 4만 있으니까, 얼마 하면 되죠? 5만 9천 원 하면 되잖아. 정답, 5만 9천 원 되겠네. 그죠? 5만 9천 원인데, 묻는 문제가 뭐죠? 차손 얼마냐 물었으니까, 5만 9천 원하고 요 10만 원 있으니까, 얼마? 15만 9천 원 되겠다. 그죠? 어? 뭐, 잘못됐습니까? 이것도 4만 원 빼야 되잖아. 요거는 더, 요건 빼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얼마? 11만 9천 원 되겠네. 그죠? 11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24번. 또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할인. 7월 1일에 발행일은 5월 1일입니다. 만기는 10월 1일이다. 그러면 6개월짜리네, 그죠? 6개월짜리 어음인데,
7일 할인했습니다만, 7, 8, 9, 10, 4개월 남았네. 이자 보험이다, 그죠? 예, 이때 손실 얼마 물었습니다. 자, 계산할게 보세요. 바로 10만 원에다가 이자율 몇 프로? 예, 9%네, 그죠? 이번에 9, 6, 9천 원, 4,500원. 응? 맞죠? 이것도 해야 되고, 보라스. 그럼 여기서 10만 4,500원에다가 곱하기, 우리 말하면 은행 이자율 몇 프로죠? 12%죠. 0.12. 곱하기 10분의 4. 4에다 4, 440명, 4,180. 그죠? 빼야죠. 마이너스. 그러면 실제 받은 돈은 얼마냐? 이거 마이너스 하면 되잖아. 그죠? 10만, 그러면 얼마? 예, 320원 받았네.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그렇죠. 단기 손익과 처분 손익 구하는 겁니다. 그죠? 자, 단기 손익이라는 거는 액면은 10만짜리잖아. 요걸 요래 받았죠. 많이 받았네. 얼마? 320원 많이 받았다. 이익이죠. 이런. 예. 그럼 요건 4,500원과 요거 비교하면 되잖아. 그죠? 비교하는데 처분 손익은 이거 4개월이니까 바꿔야죠. 6분의 4로. 얼마? 3,000원이네. 3,000원에 받았고, 줬으니까 얼마 더 손해봤습니까? 1,180원 손해봤다. 뭘 묻습니까? 처분을 물었네. 요번에. 그죠? 1,180원 손해봤다. 1번이네. 그죠? 아시겠죠? 예. 장시간 다 했습니다.